안녕하세요. 가출여행 전문가 두 아들의 아빠 두드빠입니다. 아이를 둔 가족분들은 이번 여행 집중하세요. 집중!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알펜시아 홀리데이인 리조트는 5성급 호텔답게 내부 편의시설 및 액티비티가 거의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어 특히 아이를 둔 가족여행지로 최적의 장소죠. 우선 숙소는 다양한 룸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묵었던 트윈룸은 3인실로 넓은 객실과 침대 2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좋네. 침대 컨디션. 오, 침대 컨디션 대박. 오, 완전. 아, 푹신푹신. 오. 자. 큰 사이즈 하나. 싱글 사이즈 하나. TV랑 금고 있고. 여기도 아까 집 놔둔 데가 있고. 전기 스위치. 하하, 충전할 수 있는. 포트랑 또 전기 포트 두 개,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 그리고 그래 머리맡은 하나씩 있어야지. 머리맡에도 충전 콘센트 충분하네. 그리고 작은 테이블까지 준비되어 있고. 아, 깨끗하네. 봐, 이 바닥도 먼지 쌓여있지 않고 엄청 깨끗해. 관리가 엄청 잘하네. 오, 놀이동산에 와 있는 것 같은. 너무나도 깨끗한 화장실과 수건, 도브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냉장고 물이 들어있으려나? 짠! 오, 물도 3개. 여행 와서 숙소가 마음에 들면 우선 80%는 성공했다고 봐야죠. 자, 그럼 작은 유럽 마을 감성의 알펜시아를 돌아보도록 할까요? 광장에는 많은 편의시설과 놀이거리가 가득했습니다. 꼬마 기차도 보이고요. 유료로 이용 가능한 자전거 및 미니 전동차들도 있어 소소하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죠. 시유 편의점은 물론 각종 음식점들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입점되어 있어 알펜시아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한번 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칠 리 없는 다양한 오락기기들을 즐비한 오락실과 어른들도 그냥 지나치기 힘든 골프존, 당구장, 노래방 등도 있어 가족 모두 만족하며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세 이하 어린아이들을 위한 아이꿈 그라운드도 있어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쉬면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볼 수 있는 곳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식사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주말 디너 뷔페는 인터콘티넨탈 호텔 1층 플레이버스에서 맛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 119,000원, 소인 55,000원으로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수수께 20% 할인과 생맥주, 와인 2종도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곳이죠. 회, 스시, 치즈회, 치즈샐러드 등 인기 라이브 코너와 돈마호크 살치살구이의 라이브 커빙을 제공해 풍요로운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홀리데이 인 리조트 몽블랑 야외 셀프 BBQ는 6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렌탈비만 지불하면 본인이 사가지고 온 맛있는 고기들을 구워 먹을 수 있어 캠핑 감성을 느끼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여기 몽블랑에서는 정심으로 양식, 한식 식사가 가능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날 정심을 먹으면서 동해 지역 막걸리인 지장수 한 병도 시켜 먹었는데 아, 정말 좋더라고요.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23년 11월 30일까지 정심과 저녁을 몽블랑에서 드신 후 영수증을 지참하고 바로 옆에 있는 에데바이스를 이용하시면 시즌 음료 50% 할인 또는 아메리카노를 2,900원에 즐길 수 있으니 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여행 오시면 조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알펜시아 리조트 조식은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조식은 몽블랑과 플레이버스에서 운영 중인데 메뉴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였지만 둘 다 전부 맛있어서 어디서 드셔도 만족하실 거예요. 알펜시아 리조트를 가족 여행지로 추천드린 이유가 바로 오션700 워터파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을 겨울철에는 실내만 운영하지만 재미있는 시설들이 많아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투숙객은 대인 3만원, 소인 23,400원에 10시부터 17시까지 하루종일 즐길 수 있죠. 오션700 워터파크는 재미있는 파도풀장을 비롯해 1인 튜브 슬라이드, 우선 빠른 스피드에 깜짝 놀라지만 역시 이런 스릴이 있어야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와, 엄청 빠른데? 이야!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4인용 토네이도 슬라이드. 이거 진짜 무서우면서 재밌습니다. 아이고, 됐다. 유유자적 떠다니는 유수풀, 물폭탄을 맞을 수 있는 아쿠아 플레이풀, 뜨끈 따뜻한 온수풀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음료 매장이 있어 하루 종일 재미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야외 액티비티로 알파인 코스터와 동물농장, 루지, 버기카드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알파인 코스터와 루지를 이용해봤습니다. 액티비티 역시 투숙객 할인 가능! 알파인 코스터는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이 알파인 코스터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빨라 살짝 당황도 했지만 정말 재밌더라고요. 오, 엄청 빠른데? 간다! 돌아! 이야, 재밌네. 제가 전국 다양한 곳에서 3번 정도 타봤는데 평창이 가장 스릴 넘쳤습니다. 루지도, 강화도, 제주도, 통영 등 다양한 곳을 타봤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아 대기 시간도 길고 이용할 때도 옆 사람과 부딪힐까봐 제대로 속도를 즐길 수 없었는데 알펜시아는 여유롭게 즐기며 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야호! 이외에도 농구장, 테니스장, 야외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특히 산책길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단풍놀이를 따로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족스러웠어요. 숙박과 식사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가능한데 가을 단풍놀이도 추가로 즐길 수 있어 가족 구성원 모두 만족하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이번 가을 여행은 평창 알펜시아로 방문하셔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두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